아빠 집에 웬일이야? 아, 좀 들어가야 알겠어. 아니, 그럼요. 자, 이거 핸드폰. 보실 때. 누구예요? 아이고, 얘기해봐요. 엄마가 가끔 부엌 식탁에 앉아서 저희 사남매 사진을 핸드폰으로 보시는데 그때 표정이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시다가 때론 와! 하고 크게 웃기도 하시다가 아무튼 그때가 제일 행복해 보였어요. 그게 무슨 동영상이냐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애교 부리면서 노래했던 동영상이에요. 그럼 지금은 애교 부르면서 노래 안 불러줘요? 전 애교 체질이 아니고요. 노래 나중에 커서 여친한테나 불러줄 거예요. 어려워요. 저는 너무 커서요. 이제 애교 부리면 좀 징그러워요. 야, 김서훈, 네가 좀 해봐. 네가. 저는요, 엄마한테 매일 노래 불러주고요. 어제는 춤을 너무 많이 춰가지고 몸이 힘들어서 미처 못 가버렸어요. 엄마 느꼈어. 엄마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정말 저는 이제 밖에서 일하다가 좀 지쳐가지고 집에 딱 들어오면은 이제 뭐 메시지 같은 거 확인하다가 옛날 사진을 보게 돼요. 근데 애들 사진이나 아니면 동영상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진짜 저절로 피로가 싹 풀리는 그 기분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훈이는 확실히 사진이나 동영상에도 애교 섞인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리고 정훈이도 작년까지는 좀 노래도 불러주고 그랬는데 또 올해에는 그런 게 없고. 그리고 막내 혜선이는 원래 여자아이니까 또 애교도 많고. 그런데 성훈이한테 비하면 뭐 잽이 안 된다 할 정도로 성훈이가 애교가 많거든요. 그래요. 예전에 그 애국가 불렀던 장면이 있어요. 우왕상점 황상이와 안상 대상대여 이리 부수하세요. 내가 해볼게. 남성이 매수수 다르다. 좀 낫다. 발음이 안 좋아. 바람소리 불면에 이 기절 어렸을 때니까 너희들의 애국가 당연히 실수하지. 마이크가 떨어졌어요. 제가 행복할 때도 말해도 돼요? 예, 그래요. 정훈 언제 제일 행복해요? 수다쟁이야, 수다쟁이. 정훈이 형이 저를 일주일 중에 6일기를 피거든요. 그런데 딱 하루는 잘 놀아줄 때가 있어요. 아무튼 전 그날이 최고로 행복해요. 야, 지훈아, 정훈아, 성훈아. 엄마는 니들이 혜선이까지 다 같이 정말 이렇게 우애 있게 사이좋게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게 제일 행복해. 알았지? 아니, 근데 그때 우리 운동회 할 때 지훈이가 동생들이 지니까 맞아요. 와, 내가 다 뭐 무찔러 줄 거야 막 이러면서 보는데 동생들이 왔어요! 절대 안 줘! 절대 안 줘! 아, 어머니께서 눈물 흘리시는군요. 근데 오늘 처음 봤어요. 우리 가족이니까. 생들한테 다 양보를 하던 애가. 자, 여러분 이사 준비 한번 가요. 이사 준비. 네. 가요장 얘기해 보세요. 저희 집이 좀 있으면 이사를 가거든요. 근데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옆 동으로 이사를 가는 건데요. 엄마는 두 달 전부터 갈라 이제 우리 집 생기는 거야 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도 우리 집인데 뭐가 그렇게 깊은지 잘 모르겠어요. 아, 애들이 봤을 때는 집은 우리 집이잖아요. 항상 내가 들어가는 집이 우리 집인데 우리는 알잖아요. 정말 우리 집은 아니라는 거를. 그런 상황이었는데 진짜 이제는 저도 생애 첫 제 집이 생긴 거예요. 그 뿌듯함이 너무 커서 아우 진짜 이 집을 어떻게 꾸며야 되지? 뭐 이 생각에 요즘 잠을 못 자는 거거든요. 아, 너무 행복하잖아요. 네. 가윤 양, 정말 네? 축하할 일이에요. 네, 기쁜 일이기도 한데 네. 엄마 걱정거리도 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 무슨 걱정이에요? 네.
밤마다요 가구 잡지 펴놓고서는